유명한 자유투 세 개를 모두 성공시킨 천재현이었습니다. 박상호 낮게 타스 연결. 아, 더블 팀 들어가죠. 도움 수비 헤인즈가 공을 놓쳤습니다. 아, 양동근이 끊어냅니다. 양동근이 달립니다. 그리고 양동근이 득점까지 올립니다. 47대 42. 점수는 5점 차.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자, 이게 헤인즈 선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자, 김선영 선수가 빠졌을 때 동점까지 추격을했고 헤인즈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선수 교체 타이밍. 자, 골포트 압박에 의해서 지금 다시 들어오네요. 천대형 다시 양동근 정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정확합니다. 양동근은 이제 완전히 손맛을 찾았습니다. 지역방어의 약은 뭐냐? 1대1이에요.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양동근 선수가 선택을 했죠. My Sports Channel, Spo TV.